야. 어? 어머나. 어. 어, 잠깐 이거 누가 먼저 줍냐? 동시에. 야, 벤틀리가 힘이 안 밀려요. 어떻게 되나? 어. 아무도 놓을 생각이 없는데?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지금. 어머 근데 안 줘. 동생도 안 지고. 와. 결국 손에 쥔 건 벤틀리예요. 진짜 벤틀리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.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.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. 어머나. 아빠야 엄마야 들었어. 아 다 들었구나. 아이고 속상하겠다 벤틀리. 벤틀리 집에 없고 집에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. 앉아봐. 앉아봐.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. 어? 네 동생이잖아. 어? 안 맞을 때 있지만 같이 살고 이거 같이 배려하고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. 그치? 아빠가 설명을 해주네요. 같이 하면 되잖아. 아, 너 했으니까 봐봐. 그래 나왔어. 봐봐. 갖고 놀으라고 주네요. 벤 이리 와. 이리 와. 장난감 어, 주는데 티셔츠. 봐봐 얜 그 얘기 무슨 얘기 다 알아. 난 삐져서 얘기한 거는 진짜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지. 그렇죠. 부모가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죠. 네. 아 벤틀리 삐졌죠. 이게 벤틀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. 혼자 있었어요. 뭐? 마음을 다쳤어. 혼자 있었어요. 언제 있고 싶어? 혼자 있었어요. 언제 있고 싶어? 아 미안하죠 윌리엄도. 아가야 울지 마. 어 어. 너 이거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. 미안해가지고 윌리엄이 먼저 가서 얘기했어요. 사랑해. 아, 자, 봐봐.